우리들을 위해 다시 돌아왔다. 스크린 골프로 펼치는 리얼 100% 대전. 나이스 온 리턴즈. 안녕하세요. 월요일이면 찾아오는 나이스 온 리턴즈의 박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골프계 남신 정용훈입니다. 네, 지난 4강 1조 대격전에 이어서 오늘은 4강 2조 경기가 또 펼쳐지죠? 네, 맞습니다. 오늘 4강 마지막 조인 최강구팀과 대성구팀의 결승행 티켓을 놓고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데요. 네, 정말 뜨거운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캐릭터 강한 4강 2조 선수들의 경기를 만나보기 전에 이 선수들의 소개 영상부터 만나고 오시죠. 나이스 온 리턴즈 고교동문 골프 최강전. 막강한 실력의 4개 팀 중 오늘 4강 두 번째 경기를 펼칠 팀을 소개합니다. 실력은 기본이요. 선후배 간의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며 4강 진출한 최강호 팀. 우리를 대성고 F2라 불러다오. 비주얼도 실력도 멋진 포스를 뽐내며 4강 진출한 대성고 팀. 마지막 남은 한 장의 결승 티켓을 가져갈 팀은 누가 될지. 두 팀의 명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두 팀의 경기 만나기 전에 네 분의 선수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어떻게 지내셨는지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세강고의 조광희 선수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냥 뭐 하던 일 하고요. 그러니까 또 방송 보신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고맙게도. 너무 머리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머리에 뭘 좀 바르고 올라오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발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규 선수는 주변 반응 어땠나요? 네, 저도 뭐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방송 잘 봤다고 이렇게 전화 오시고 그랬습니다. 또 대성구 쪽 반응도 궁금한데 이대용 선수 주변 반응이 어땠나요? 아, 비슷한 것 같아요.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오늘도 잘 치고 오라고 또 전화를 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김일구 선수. 저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저 오늘 그 세강고 분들 잘 치신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유튜브로 좀 봤어요. 저도 그때 보고. 어떻던가요? 세강고 보니까. 아, 너무 잘 치시네요. 너무 잘 치시네요. 오늘 경기에 임하는 각오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4강에 왔으니까요. 이제 결승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샷 정성을 다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각 팀의 구호 외치면서 경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좋습니다. 네, 대성고는요? 대성고 화이팅. 하나 둘 셋 대성고 화이팅! 네, 좋습니다. 이렇게 유쾌한 에너지의 선수분들이 모여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4강 2조 경기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유쾌한 에너지만큼 두 팀 또한 실력이 쟁쟁하니까요. 오늘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팀의 경기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이스 온 리턴즈 고교동문 최강전 4강 두 번째 경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외치면서 시작해 볼까요? 전설이 돌아왔다! 나이스 온 리턴즈! 이번 대회는 포섬으로 진행되며 18홀까지 경기를 치러 승부를 결정합니다. 동점자가 발생되면 연장전을 통해 진출자를 선정합니다. 이번 4강 대회는 임페리얼 레이크 CC에서 펼쳐집니다. 경기 방식은 매치 플레이로 진행되며 컨시즌은 1m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명예를 걸고 펼쳐지는 고교동문 최강전.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1번은 파4 371m 홀입니다. 시원하게 일직선으로 뻗어있는 홀입니다. 비교적 페어웨이도 넓어서 무난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4강 2조의 첫 번째 홀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홀, 대성구부터 네, 출발해보시죠. 네,
결승전을 향한 4강 마지막 경기 시작됐습니다. 굿샷! 좋습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가운데로. 좋습니다. 239.80m. 첫 번째 홀은 뭐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어서 선수분들이 플레이하시기에는 부담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항희 선수의 티샷 좋습니다. 살짝 우측이지만 괜찮습니다. 역시 페어웨이. 250.71m. 두 팀 모두 티샷은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핀까지 남은 거리는 83m. 웨지 거리여서 충분히 버디 찬스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방향은 좋습니다. 조금 짧아 보이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이스! 세강구의 이정규 선수 72m의 세컨샷. 좀 낮게 출발했는데 핀 쪽으로 조금 짧았지만 괜찮습니다. 나이소. 딱 좋아. 딱 좋다는 조항희 선수. 같은 팀에서 또 응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9m의 비교적 평탄한 라인에서 버디 찬스. 배성호의 버디 팟 좋습니다. 조금 강해서 해서 많이 지나갔습니다. 살짝 넘어갔어요. 지나가 쳤어요. 왜냐면 버디폿이라 짧으면 안 되니까. 좋습니다. 네, 만약에 세강구가 이 퍼팅을 성공시킨다면 첫 번째 홀은 세강구가 가져갑니다. 버디폿. 홀컵을 맞고 나왔습니다. 너무 힘이 넘쳤네요. 컨셉파. 지금 아직도 방송 부장도 없이. 아깝습니다. 성공의 팟팟.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이 퍼팅이 들어가면서 첫 번째 홀은 두 팀이 비기게 됩니다. 올 스퀘어 상태로 두 번째 홀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홀 파4 329m 홀입니다. 그린 앞 해저드를 피해 전략적으로 플레이하는 홀입니다. 네, 두 번째 홀 대성구 차례입니다. 어떤 홀인가요? 이번 홀 같은 경우에는 좀 장타자들에겐 좀 불리한 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니맵 보시면은 왼쪽에 헤즈드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공략이 좀 필요합니다. 대성구의 티샷 좋습니다. 저 나무 쪽으로 가는데요? 나무가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무 잘 피해서. 나무를 넘어갔어요.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해저드 오른쪽 편에 공을 안착시킨 대성구입니다. 세강구의 이정규 선수 드라이버를 들었습니다. 샷! 좋습니다. 시원하게 뻗어나갑니다. 나이스! 좋습니다. 페어웨이 안착했습니다. 이제 대성구 김일구 선수 98m
세컨샷이 남아있는데요. 이 홀도 마찬가지 짧게 치는 게 유리합니다. 오, 좀 강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바람을 좀 의식했나요? 아,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도 나이스 온. 네, 105.47m를 보내면서 7.07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힘이 나는구나, 힘이 나. 아, 또 이 방송만 찍으면 거리가 이상한 컨트롤이 안 돼. 많이 치게 되네. 짧게 갔다 보니까 덥던가는? 세광고의 세컨샷. 76m 거리가 남아있습니다. 좀 많이 뜬 것 같은데요. 조금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 에이프론. 그래도 다음 컷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이정규 선수의 버디 컷. 오! 좋아 보이는데요. 커브 향해 물러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아쉬웠어요. 완벽한 거리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 나이스. 대성구는 이번 퍼팅을 성공시키면 이번 홀은 이깁니다.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성공의 버디 팟 좋아 보이는데요. 살짝 미리 뛰어졌습니다. 살짝 넘어갔어요. 양 팀 모두 비슷한 거리에 파퍼스를 남겨놨는데요. 일단 무조건 성공시켜야 됩니다. 1.57m 파퍼. 어우, 좋습니다. 나이스 파. 살짝 사이드 쪽으로 들어가서 들어가고도 깜짝 놀라셨어요. 와, 담담한. 세광고의 1.19m 퍼팅. 깔끔하게 네, 이게 들어가면서 두 팀 2번 홀도 비깁니다. 여전히 올스퀘어. 이제 3번 홀로 가볼까요? 3번 홀 파4 352m 홀입니다. 페어웨이가 넓어 비교적 무난하게 플레이할 수 있으나 그린 벙커를 피해 정확한 아이언샷이 필요한 홀입니다. 3번홀 파4 336m 홀입니다. 좀 우측인데요. 우측인데요. 돌아 들어오나요? 그쪽은 오비 지역이 없어서 괜찮을 듯 한데 나무가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나무 사이에 떨어졌어요. 하지 말아야겠네. 세강구의 조항희 선수 티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샷 좋습니다. 살짝 우측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결과. 페어웨이는 지켰습니다. 네, 261.39m를 보낸 조항희 선수입니다. 화이팅! 항상 화이팅이 넘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딱 나무 두 개 사이가 네. 딱 열려 있네요. 이 험난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지. 잘했습니다. 나무 넘겼습니다. 온그린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온그린 시켰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멋진 샷을 보여줬습니다. 트러블 상황에서 그린 위에 공을 잘 올린 이대영 선수입니다. 4강 후에 이정규 선수는 비교적 평탄한 곳에서 세컨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핀 쪽으로 향합니다. 오, 좋은데요? 아,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살짝 짧았네요. 4.49m. 오, 좋아. 대성구의 버디 찬스. 아, 또 라이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거리도 있고 이 퍼스는 최대한 붙여놓는다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좋을 건데요. 대성구의 김일고 선수의 버디 펏. 아, 살짝 일찍 꺾였는데요. 그래도 잘 치셨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나이스 퍼팅. 이번 샷을 성공시키면 세관구가 한올 앞서 가게 됩니다. 아이고, 밥값 해야지. 기회가 왔습니다. 좋습니다. 과감하게 좋습니다. 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세관구가 원업으로 앞서가게 됩니다. 4번홀 파3 156m 홀입니다. 포대 그린으로 형성되어 있어 머리 조절에 신경 써야 하는 홀입니다. 핀까지는 160m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이 홀도 전홀처럼 그린의 경사가 좀 다소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어, 좋아. 소리는 굉장했는데 오, 결과까지. 나이스. 오, 좋습니다. 오, 나이스. 아니, 살짝만 우측으로 떨어졌으면 홀인원이 될 뻔했어요, 지금. 와! 홀인원 되면 주는 거죠? 홀인원 되면 상품 있나요? 드린대요. 네. 이대형 선수의 티샷. 굿샷. 살짝 왼쪽이지만 괜찮습니다. 와. 아, 조금 길었습니다. 8.3m. 김일고 선수의 버디 펏 이번에 좀 과감하게 터치했습니다. 계속 굴러가는데 좀 멈춰야 됩니다. 아, 조금 다소 어려운 위치에 남겨뒀습니다. 부담이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4m. 오르막도 조금 있고 라인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살짝 홈라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븐인데. 아, 너무 셌어요. 아, 좀 지나갔습니다. 아, 1.35m 남았습니다. 오, 지금 세강구 조항희 선수가 버디 퍼스를 할 차례인데 오, 가깝지만 쉽지 않습니다. 1.87m. 아! 오! 맞고 돌아나왔어요. 1.06m. 컷시도 안 되네요. 아니야. 조금 셌습니다. 대성군에서. 네.
대성구의 보기 펏. 일단 성공했습니다. 나이스 보기. 아, 붙일 거 그래서. 아, 죽게 봐. 끝까지 긴장감 놓칠 수 없습니다. 이번엔 성공시키면. 네,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하루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세관구가 2업으로 앞서갑니다. 네, 세관구 팀과 대성구 팀의 전반전 4번을 경기까지 끝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나이스 온 리턴즈 소개 또 다른 미니게임이죠. 아무거나 골프대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경기 규칙 정용훈 프로가 소개해 주시죠. 네, 경기 규칙 간단합니다. 출전자들이 친 샷에 비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우승한 게임인데요. 우승자에게는 푸짐한 골프용품 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 8강전 때 장타 대회에서 어떤 몇 미터 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전 220 정도 친 것 같습니다. 200미터 조금 넘긴 것 같아요. 200미터 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20m 정도 친 것 같은데. 우승하셨던 분도 혹시 계신가요? 없는 것 공교롭게도 이번 상황 때는. 아, 근데 거리도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네 분이 접전을 펼치면서 결국 이 상품을 한 분이 다 가시길 저희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타에 자신 있는 분 먼저 손 들어주시죠. 제가 제일 막내니까. 네, 됐습니다. 이정규 선수. 아, 방향은 왼쪽인데요. 방향이 왼쪽인데요. 아, 좀 펜스 맞으면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220.77m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220m를 쳤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한결같네요. 네. 다음은 세강고의 조항희님, 조항희 선수. 와, 좋습니다. 굿샷. 방향 좋고 200m는 일단 넘겼고요. 넘겼고요. 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아, 212.63m. 네, 현재 1위는 이정규 선수입니다. 아이고. 이것만 하면 죽었네 아주. 아, 이거 하고 나면 힘들어가지잖아요. 이게 상 안 받으긴 안 돼. 아, 이번에는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200m 넘었고요. 아, 215.22m.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이제 마지막 주자입니다. 오! 그저 낮게 갔는데. 아. 다들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아, 189.16m.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아무거나 골프대회 장타대회의 우승자는 세강구의 이정규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5번 홀 파5 482m입니다. 좌측으로 심하게 휘어진 홀로서 정확한 거리 계산을 파악한 뒤 티샷을 해야 버디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홀입니다. 와, 화이팅! 네, 화이팅을 외치면서 다시 타석으로 들어서고 있는 세관구의 조항희 선수. 아, 이번 홀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조금 휘어진 도그레그 홀인데요. 어떻게 선수들이 공략할지. 기대됩니다. 와. 아, 일단은 안전하게 오른쪽으로 공략하셨는데. 맞다. 나무 맞고 와.
와, 오, 럭키! 네, 더 안쪽으로 들어가진 않고 페어웨이 쪽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나무 보고 친 건데 정확하게 맞아. 살짝 코스 따라서 드로우가 걸리고 있습니다. 네. 벙커만 아니면 승자. 오, 럭키. 네. 러프에 안착했습니다. 이제 핀까지는 273m. 뒷바람성 슬라이스 바람이 조금 불고 있고요. 조금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페어웨이는 지켰습니다. 딱 좋아하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근데 반씩 잘라야 돼. 대성구 역시 아이언을 들고 세 번째 샷에서 승부수를 걸겠다는 그런 의지가 엿보입니다. 굿샷! 좋습니다. 똑바로 가는데요. 거리도 충분히 버디 찬스 할 수 있는 거리에 남겨놨습니다. 네, 169m. 가자. 세방구의 서브샷. 남부리 140m 오르막이 좀 있고요. 공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핀 위치가 언덕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클럽을 바꿔 잡는 조항희 선수예요. 몇 번 잡았다가 몇 번으로 바꾸셨나요? 두 번에서 8번으로 바꿨어요. 왜요? 길게 치려고. 길게 치는 게 효과가 있을지? 막상 또 길게 가진 않았는데. 아, 나이스 온! 이야. 제가 볼 땐 저기 위치가 긴 것보단 괜찮습니다. 나이스. 이거 희한하단 말이오. 김일구 선수의 세 번째 샷. 오, 좀 길은데요. 아이고, 왼쪽이네요. 아, 그린을 벗어났습니다. 지금도 아드레날린이 많이 솟구치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컨트롤이 안 되네. 긴장하셨어요? 긴장이 되네요. 실수를 많이 하는 어프로치가 나와야 됩니다. 오! 오! 오, 나이스! 와, 좋습니다. 오, 오케이. 아이고. 나이스 파.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러머니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버디를 해야지. 아, 버디가 나와야지. 버디 하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있지만 노려볼 수 있는 버디 퍼시 남아 있습니다. 불러 갈립니다. 과연? 오. 정말 한 두 바퀴 정도만 더 굴렀으면 들어갔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 홀은 두 팀이 비기게 됩니다. 6번 홀 파3 149m 홀입니다. 핀 위치를 감안해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홀입니다. 자, 이제 6번 홀인데요. 파3 홀이네요. 마찬가지로 뒷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고요. 핀 위치에 따른 전략적인 공략이 좀 필요합니다. 뒤쪽에 좀 언덕이 좀 있어서 클럽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정규 선수의 티샷. 티샷 잘 들어갔습니다. 가야 되는데 뒷바람을 너무 의식했나요?
가야 됩니다. 오, 아~ 그럼 괜찮습니다. 아,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아유, 잘했어. 10m는 뭐 올라간 게. 146.9m. 이대형 선수 티샷 좋습니다. 어, 계속 가야 되는데 아, 벙커에 막혔어요. 넘지 못합니다. 이러면 또 상당히 어려워지죠. 네. 실제 필드 같으면 저런 상황이 좀 많이 어려운데 네. 혹시 저런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꺼내놓고 치시나요? 그냥 치시나요? 저요? 그냥 쳐요. 그냥 치세요? 어우 네. 대단합니다. 오, 좋습니다. 오! 와! 아, 좋습니다. 나이스. 2.03m. 세강구 조항희 선수의 10m 거리의 버디 팟. 들어가면 3업으로 앞서가게 됩니다. 홀컵 쪽에서 라이가 살짝 들어갈까요? 있는데 들어갈까요? 과감하게 쳤습니다. 굴러서. 아, 넘치네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 컨세이드 파. 네. 아, 이제 감이 슬슬 오시네요. 어? 아니, 저런 건 내야지. 예성구의 파퍼. 퍼시 들어가야 이곳에서 비길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나이스 파. 네, 이렇게 이번 홀도 비기면서 여전히 세관구가 투업으로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너무 재미없잖아요, 선생님. 6번 홀까지 경기를 마쳤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조항희 선수, 오늘 최진 선수들 중에서 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이벌 없고요. 오. 그냥 저는 저보다 훨씬 잘 쳤으면 좋겠어요. 이정규 선수가? 네. 왜요, 왜요? 묻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정규 선수가 캐리를 해주길 바란다. 네. 나는 그냥 업혀가겠다. 그렇죠. 좋습니다. 이정규 선수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예상 스코어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 뭐 워낙 상대 팀도 잘 치시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어, 18홀까지 네. 팽팽한 승패 네. 이어질 것이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대성구 팀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대형 선수 지난번 세레머니가 굉장히 또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도 혹시 준비하신 거 있나요? 아, 준비는 안 했다. 오늘은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분위기가 이거 이쪽 세관구 분들이 너무 잘 치는 바람에 쫓아가기 바쁜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디를 하면 세레머니 또 보여주시는 건가요? 올해도 한번 해봐야지. 아, 네, 좋습니다. 어, 대성구에서는 오늘 좀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누굴 꼽으시겠어요? 아, 두 분 다 뭐 손색 없이 너무 잘 치세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긴장이 되네요. 또 16강 다르고 또 8강 다르고 또 4강 또 다르네요. 그래서 아직 뭐 장갑을 벗질 않아가지고 최선을 다해봐야겠죠. 아, 네. 네,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해서 팽팽한 승부 이어가 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홀 파5 475m 홀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르막으로 조성되어 있어 그린 공략 시 짧게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7번 홀 파5 홀입니다. 여기 우비가 있어가지고 딸러 가자. 네. 7번 홀 파5 장타 선수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홀입니다. 3온 하지 뭐. 오, 지금 3온을 하신다고 티샷 때 아이언을 들었습니다. 드라이빙 아이언으로 티샷.
자, 좋습니다. 오, 거리도 웬만큼 드라이버 정도 나갔어요. 우와, 227.21m가 나왔어요. 저 굿즈 먹었습니다. 드라이빙 아이언도. 대성국 김일곤 선수의 티샷. 볼 따라서 살짝 드로우도 걸리고 있고요. 오, 좋습니다. 일단 드라이빙 아이언보다는 많이 나갔습니다. 아, 그런 굿즈를 주시네. 이게 더큰 굿즈인데. 엄청 큰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자, 광고 세컨샷. 어깨가 무거운 이정규 선수. 지금 조항희 선수가 투어는 하지 않겠다고 아이언을 치셨는데 거의 뭐 그 근처까지 다 보내놨습니다. 그린 앞까지 가버렸어요. 네. 와, 205.79m. 드라이버 철걸거렸다. 야. 드라이버 쳤으면 투혼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대용 선수. 오른쪽인가요? 나빼. 상관없어요. 나무만 안 걸린다면 괜찮은 위치인데, 오, 괜찮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핀까지는 65m. 지금 미니맵상으로 보시면은 파란색이 앞쪽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짧게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오, 됐어. 확대되는데,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방향이 살짝 오른쪽이었지만 거리감은 완벽했습니다. 부담 살벌하네요. 대단하게 치셨는데. 자, 아. 살짝 짧았습니다. 세강공 4.4m. 이런 상황에 움직일 이정규 선수가 아니죠. 지난 8강 때도 돌부처 같은 마음으로 여러 번 성공을 좀 많이 시켰는데요. 이번에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디 찬스. 4m 거리의 버디 찬스. 아, 미리 히었어요. 컨시드 파. 조금 아쉬운 퍼팅이었습니다. 내가 미스했어. 아니. 괜찮아. 너무 약했어. 서로 남 탓하지 않는 훈훈한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버디 펏 좋습니다. 깔끔하게 나이스 버디. 세리머니 바로 나왔네요. 와. 좋습니다. 드디어 대성구가 홀 하나를 챙기면서 이제 원업으로 세강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8번홀 파4 367m홀입니다. 페어웨이 중간에 페널티 구역이 자리하고 있어 전력적인 티샷이 요구되는 홀입니다. 8번홀 파4홀입니다. 이 홀도 마찬가지로 좀 전략적인 공략이 좀 필요합니다. 페어웨이 좀 가운데에 해저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분들이 티샷 때 아이언을 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세레머니까지 보셨던 이대용 선수. 굿샷, 좋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깔끔한 티샷. 오, 반면에 지금 드라이버를 불었습니다. 좋습니다. 오, 살짝 왼쪽인데 나무 숲으로. 아, 지금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냈어 아주. 실수가 있어. 그래요? 채수가 있다. 괜찮은 위치다. 이렇게. 아니, 괜찮은 위치는 아니다. 실수는 있다고. 대성고의 김일곤 선수. 185m 거리. 세컨샷. 와, 오, 좋아 보이는데요? 굿샷. 오늘 방향을 굉장히 정확하세요. 와, 좋습니다. 멋져요. 나이스. 나이스. 세르머니 좀 보여주세요, 선배님. 아, 그래도 시야는 확보가 됐습니다. 아, 지금 대성고에서는 선배님의 세르머니를 위해서 갖다 붙였다. 방송을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시야 확보가 완료됐고.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좋다. 오! 좀 큰가요? 아, 살짝 컸네요. 바운스가 좀 크게 일어나면서 핀 뒤쪽으로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 퍼도 욕심부리지 않고 다음 퍼스를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51m. 지금 언덕 하나를 지나가야 돼요. 굴러가야 됩니다. 굴러가야 됩니다. 오, 너무 약하다. 됐어. 아, 살짝 약했습니다. 다시 한번 세강고의 파펫. 내리막에 쉽지 않은 라이입니다. 이게 돌고 나가네요. 돌고 나와버렸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이고, 어렵네. 이렇게 되면 대성고에서 이 퍼팅을 성공시킨다면 올스페어로 다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레머니를 또 한 번 볼 수 있을지. 아, 좋습니다. 나이스. 매홀매홀 달라집니다. 세레머니가 이번에는 깜찍한 하트를 보여준 배영 선수였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전반 마지막 볼을 앞두고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반 마지막 볼 9번 홀로 함께 가보시죠. 9번홀 파포 337m 홀입니다. 우측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홀로 비교적 짧은 홀입니다. 무리한 공략보다는 전략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9번홀 파포 홀입니다. 현재 지금 핀까지 거리가 약 313m인데 내리막이 좀 있어서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원온을 시도를 하시긴 한 것 같은데 살짝 왼쪽입니다. 살짝 왼쪽이네요. 아직 이거 지금 굿지 드셔야 돼요. 지금 프로님이 굿지를 거꾸로 드시는 게 오늘. 아, 지금 또다시 굿지. 아, 지금 평화적이십니다. 저는 굿지를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는 바람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아,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얘기할 겁니다. 또 얘기할 겁니다. 이쪽으로서 또 바람 의식해서 가슴 가는 거예요. 오늘 갈까요? 샷! 아,
아우 거리가 대단하시네. 와 좌측이네요. 오. 네. 69. 어 괜찮습니다. 많이 나가서 러프 찍습니다. 세관구 73.9m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정 선수의 세컨샷 올라가나요? 아 좋아. 핀이 아 조금 바운스가 컸어요. 있었습니다. 잘 쳤어. 꼭 넘어갔습니다. 대성고 차례. 높이 떴는데요. 가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도 아, 좋습니다. 짧았지만 나이스 온.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온. 아, 근데 큰일 났네. 세리머니 준비를 하는데 나는. 지금 빨리 생각해 주세요. 아, 안 할래요, 전. 슬라이스. 11m의 버디 펫. 아. 굴러가나요? 힘. 아, 그래도 거리감은 괜찮습니다. 자, 대성구 이 퍼팅을 성공시키면 원 업으로 앞서가게 됩니다.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일단 과감하게 터치했습니다. 오! 아! 깻잎 한 장 차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세리머니 하기 싫어가지고 안 했는데. 자, 팝펏 1.49m. 일단 파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대성구는 먼저 끝내놓고 기다리는 입장이고요. 세관구는 이 퍼팅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합니다. 1.46m. 와,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좋습니다. 와. 전반 마지막 9번 홀까지 양 팀이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올스퀘어로 전반전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4강전 2조 경기 세강고 대 대성고 이 두 팀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면서 전반전 올스퀘어로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4강전인 만큼 불꽃 튀는 경기 속에서 양 팀 모두 뭐 유쾌함까지 잃지 않고 정말 재밌게 경기를 봤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굉장히 팽팽한 상황인데 이제 후반전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후반전 앞둔 각오 한마디씩 듣고 싶은데요. 전반전을 너무 팽팽하게 쳐가지고 긴장감이 아직도 계속 들고 있는데 후반전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게임의 관건은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프로님의 구치를 누가 버티느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4강 2조 두 팀의 경기 올스퀘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끝날지 다음 주도 꼭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나이스 온 리턴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나이스 온 리턴즈 고교동문 최강전 다음 주도 전설이 돌아왔다. 나이스 온 리턴즈. 골프를 잘 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참견은 계속된다. 쭉. 골프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골프의 참견 코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또 사연 바로 읽어볼까요? 네. 제목 업다운힐 정복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여성 골퍼입니다. 얼마 전 부부 동반으로 골프를 치러 갔는데요. 기분 좋게 갔다가 기분 상해서 돌아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승부욕 때문인데요. 업다운힐이 심해 저의 작은 실수로 점점 스코어 차이가 나자 남편이 이런 것도 못하냐며 대뜸 화를 내지 뭐예요.
참나. 게임 끝나자마자 부부싸움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을 못 친다고 구박하는 남편에게 복수하고자 업다운힐 코스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습해야 할지 매우 막막하네요. 골참 남매님 참견 좀 해주세요. 네, 뭐 사실 운전도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배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골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골참 사연자분도 내리막 오르막 경사코스에 굉장히 어려워하셨는데 이번 주 사연자분도 이 내리막 오르막 경사코스에 좀 애를 먹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업다운힐 경사를 위해서 또 다른 코칭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왼발 내리막, 왼발 오르막과 상반된 발보다 공이 높을 때, 즉 어필 라이, 발보다 공이 낮을 때 다운힐 라이에서 치시는 방법을 제가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경사면에서 치는 방법을 또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왼발 내리막과 왼발 오르막 반대인 발보다 공이 높을 때입니다. 발보다 공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상황인데요. 뭐 장소가 좀 협소해서 오늘은 발보다 공이 높을 때 상황을 좀 많이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마주하게 되면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이 발보다 높기 때문에 뒤로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중은 살짝 앞쪽으로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놓고 어느 정도 딱 어드레스 셋업을 해주시고요. 스윙을 할 건데 이제 스윙하다가 많은 분들이 손을 앞으로 자꾸 떠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중을 자꾸 멈춰주려고 버티려고 하다가 앞으로 오히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가 이쪽 샤프트 연결된 부분에 맞으면서 생크가 나게 되는데요. 반대로 또 스윙을 하시다가 뒤로 물러나서 공이 아예 안 맞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오늘은 팔로만 친다는 느낌으로 몸을 많이 써가지고 스윙하는 것보다 팔만 가지고 스윙한다는 느낌을 했을 때 공에 더 잘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할 때 연습장에서 어느 정도 발은 붙여놓고 팔로만 스윙을 해주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신다면요. 경사도 면에서 잘 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발보다 공이 높을 때 주의할 점들이 또 있습니다. 발보다 공이 높으니까 체가 완만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살짝 오 조준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조준하시고 치신다면 공은 살짝 들어와서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반대인 상황. 발보다 공이 낮을 때도 똑같으니까요. 반대인 상황. 발보다 공이 낮을 때는 오른쪽으로 하신다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골참 코너에서는 업다운힐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 정형훈 프로 끝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업다운힐에서 체중 이동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어느 정도 팔로만 쳐야 되는데요. 오늘 배운 걸 토대로 열심히 하셨다가 연습장에선 발을 많이 모아놓고 팔로만 쳐주는 훈련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업다운힐에서 잘 칠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네, 오늘 저희 골참 남매의 참견으로 사연 주신 분과 시청자분들이 앞으로는 업다운힐에서 조금 더 쉽게 골프를 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골프의 참견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골프를 잘 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참견은 계속된다. 쭉!